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 빨리 이 사태가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마스크 이렇게 쓰고 찍으면 막 숨차고 막 소리도 많은데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여덟 번째 이제 시간입니다. 와, 작년 말에 그 총 네 번에 걸쳐서 했었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제 시험이 뭐 연기되면 12월 달 정도 하겠네요. 그럼 4월 달 떼고 5, 6, 7, 8, 9, 10, 11. 그러면 한 달에 한 문제, 한 열 문제씩 하더라도 그래도 몇십 문제 여러분과 다뤄볼 수 있는, 아니면 컨셉을 이제 조금 바꿔서 어느 날에는 좀 약간 특강 컨셉으로 가기도 할 텐데, 좌우당간 지금 1년 커리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 상반기에는 내용 영역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문풀신으로 넘어갈 텐데, 6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특강을 한번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제 카운터펀치를 갖고 특강을 내용 영역 완벽하게 정리하고 글쓰기 완벽하게 정리해서 이제 갈 거니까, 여러분 이제 꾸준히만 공부하시면 정확하게 이제 점수 나올 수 있게 우리 다 함께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덟 번째 시간에서 주로 살펴볼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이제 교육 행정 파트에서 이제 좀 살펴볼 거고, 또 하나는 교육 사회학 파트. 좀 변방이긴 한데요. 교육 사회학은 날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또 문제가 출제됐을 때 변별하지 못하면 여기서는 좀 딥 임팩트, 큰 충격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변별되는 지점이라든가 이런 거 좀 잡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교육 행정 파트인데,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제 지문의 원교사가 제안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고 문제를 푸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지도성 그리고 학교 조직의 특성, 요 파트에서 나요. 그러니까 조직론과 지도성 장학인데, 앞으로는 우리 학교만의 경쟁력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 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학교 교육과정,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럼 학교 교육과정을 뜯어봅니다.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정규 교육과정, 각 교과로 이루어지는 정규 교육과정. 그러니까 정규 교육과정의 양대축이 하나가 교과 교육과정, 또 하나가 청체 활동이 되겠죠. 그거 이외에 학교의 특색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 사업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뭐 창체를 통해서도 뭐 실행이 되고, 뭐 아니면은 정규 교육과정 교과에서 부분적으로 넣기도 하겠지만, 학교 특색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 공동체 모두의 의미 추구 욕구를 독려해서, 아, 이 중요한 키워드 나옵니다. 여러분, 의미 추구 욕구, 이거 뭡니까? 문화적 지도성을 잡아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려는 지도성이 발휘되어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지도성을 교육 행정가도 이렇게 발휘할 수 있겠지만, 교사가 개혁의 주체로서 또 이제 발휘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가지고 있는 조직화된 무질서로의 특성을, 조직화된 무질서로서의 특성을 모두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논점으로서, 원래 출제될 때는 지도성의 명칭과 실천 방안, 요거 정도는 이제 잘라서 실천 방안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 붙여서 한번 문제를 내봤어요. 그래서 코엔 등이 언급한 밑줄에 해당하는 내용 세 가지를 제시해라. 큰 흐름상 보면은 지금 이 파트에서 출제된 게 여러분 대안적 지도성 파트입니다. 대안적 지도성 흐름상 하나의 흐름이 도덕성의 흐름이다. 또 하나가 자율성의 흐름이다. 이런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안적이라는 개념 안에 여기까지는 도덕성, 그리고 여기까지는 자율성, 칼로 베듯이 양당, 1도 양단,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어차피 조직을 변화시키고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키는 데 있어갖고 이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지도성이 효과적으로 쓰인다? 잡아내야 돼요. 잡아내야 돼. 거기에서 이제 핵심이 문화적 지도성인데, 여기에서 문화적 지도성 걸리는 학자가 서 지오바니, 그리고 우리가 커닝엠, 그레쏘,
그리고 이것이 문화적 지도성이 궁극적으로는 도덕적 지도성과 이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또 오웬스가 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서지오반니의 입장에서 도덕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상징적 지도성과 문화적 지도성을 만듭니다. 큰 틀에서는 도덕적인 학교 만드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지도성이 가고, 커닝엠 그레소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학교라는 것 자체가 이완 결합인데,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서 학교의 효과성을 높이고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문화를 조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슨 욕구를 충족시켜? 의미 추구 욕구. 그래서 의미 추구 욕구 나오면서 여기서는 그냥 학자가 제대로 딱 박혀 있지 않지만 여기에서 특정 학자가 나온다 하면 바로 뭡니까? 문화적 지도성. 서지오 반니, 커닝엠 그레소가 여기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헨 등이 언급한, 코헨, 마치, 올센 등이 언급한 조직화된 무질서로의 특성, 요세 가지 아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여기 플러스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의사결정. 아직 의사결정은 출제가 되지는 않았죠. 하지만 언젠가 분명히 납니다. 우연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쓰레기통 모형. 그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직화된 무질서로서의 특성을 갖는 조직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적이라기보다는 그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우연적 관점의 의사결정 모형입니다. 거기에도 네 가지 요소가 있죠. 문제, 해결책, 그리고 참여. 우리가 이제 참여하고 선택 기회, 참여자 선택 기회 이네 가지가 이제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황 속에서 그걸 잘 잡아내야 되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그것과 함께 의사결정에서 요즘에 보면은 참여적 의사결정, 브리지스, 그리고 호이앤 타터의 모형, 그거 여러분 공부를 잘 하셔야지만 해결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뭐 어떤 사람은 이제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나중에 보면 찜찜해요. 딱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도성, 문화적 지도성, 그리고 그 실천 방안을 이제 제시를 해주고, 여기서 보면 조직화된 무질서로의 특징 세 가지. 근데 학교라고 하는 곳이 이제 교육을 담당하고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치 지향성, 다시 말해서 규범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좀 불분명하죠. 저마다 갖고 있는. 그죠? 그래서 목표가 우리가 전인교육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건 불분명하고, 또 실제로 각 교과별로 쓰는 수업, 지도 교사들이 쓰는 거, 그리고 각 담당자들이 쓰는 뭐 행정적인 기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장학사라든가 뭐 아니면은 학회장들이 쓰는 기술, 그리고 수업에서 활용되는 기술, 모든 게 통일된 기술을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게 100이라는 어떤 산출물을, 아니 100이라는 투입을 했을 때또 정확하게 그게 뭐90 또는 70의 산출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게 수치적으로 정확한 결과치가 나오기가 힘든, 우리가 투입과 산출의 모호성이 또 우리가 불분명한 기술 사용이라고 또볼수 있고요. 또세 번째는 저마다 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뭐 학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이제 또 바뀌거나 또는 졸업과 동시에 이제 참여 기회 자체가 상실되는 부분. 또 관심에 있어서 학부모는 내 자녀가 학교에 다닐 동안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속해 있을 때 교사는 전근이나 전출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일정한 교육기관에 대한 유동적인 참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목표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기술로 모두 우리가 규정될 수 없고, 그리고 유동적인 참여를 보인다. 이걸 세부적인 예시와 함께 표현할 수 있다면 이 조직화된 무질서로의 특성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우리가 잘 정비된 관료제적인 성격을 갖지만 내부로 들여다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세 가지의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무질서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게 코엔과 마치 올센 등이 학교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그 속에서의 의사결정은 우연적인 관점에서 네 가지의 요소가 한 군데 모일 때 이루어진다라는 요 포인트는 시험 문제에 출제될 확률이 어떻다? 아주 아주 매우 매우 높다. 이거 우리가 충분히 연습하지 않고 시험 보러 갈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한 학교 교육의 실현은 학교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효과적인 학교로 새롭게 거듭나려는 노력이 어떻다? 필요하다. 특히
학교장과 교사는 인간이 갖는 의미 추구 욕구를 살려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문화적 지도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학교 조직은 근본적으로 이완 결합체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느슨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화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어때요?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다. 그게 포인트예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학교의 교육 목표를 설정함에 민주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민주성 하면 참여, 그 결과에 대해 자율성을 발휘했으면 책임지려는 노력을 생각해 볼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대주제 또는 지문과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거고요. 사실 학교는 코엔 등의 언급처럼 코엔 마치 올센입니다. 조직화된 무질서의 특성을 보이는데, 공립학교의 경우 태생상 목표가 불분명한 점이 두드러지고, 태생상 뚜렷하게 구체화된 기술이 없으며, 교사들의 전근이나 학생들의 졸업 또는 유독 학부모들은 내 아이가 다녔을 때에 대해서 다녔을 그 어떤 기간에만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갖죠. 유동적인 참여, 핵심은 요거. 그리고 목표 불분명, 그리고 구체화된 기술이 없. 요세 가지로 인해서 조직화된 무질서로의 특성을 나타낸다라는 요겁니다.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된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 더 내면 의사결정까지도 전이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요거 출제될 확률 매우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두시고요. 두 번째,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니 선생님들과 소통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좋네요. 그러니까 맥락적으로 조금 이게 우리가 그죠? 이 맥락 전반적으로 우리 탈맥락적이기는 하다. 여러분 보면. 하지만 여기서 이 교감이 이런 짤막한 제안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여러 교육 공동체, 특히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출제됐다고 파악을 하시고요. 그런데 서로의 교육관이 다르다 보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육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저는 학교 교육이 성취를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성취해야 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가정교육을 통해서는 가르치기 어려운 핵심 가치 규범들을 효과적으로 전수해야 한다고 바라봅니다. 여기에서 보면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전반적으로 여기 교감 선생님은 기능주의적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사회학의 메인스트림 이론을 크게 3단계로 나누면, 하나가 기능주의 패러다임, 그리고 또 하나가 갈등주의 패러다임, 그리고 세 번째가 미시적 패러다임. 물론 미시적 패러다임도 제가 추후에 문제로 한번 다뤄보기는 하겠지만, 기능주의적 사고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은 한번 출제가 됐어요. 기능주의 사고 전반부에 3대 학자의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디르켐, 우리가 파슨스, 드리븐. 물론 비중으로 치면은 디르켐이 어마어마하죠. 교육사회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파슨스 같은 경우는 기능주의를 선발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옹호하죠. 그리고 그것의 밑바탕은 업적주의, 다시 말해서 능력주의가 돼요. 출제가 됐어요. 매우 중요한데 아직 출제가 안 됐고, 여기서 지금 문제에선 드리븐을 다루고 있는데, 사회화를 강조하고, 사회화의 두 가지 유형을 강조하고, 드리븐과 같은 경우는 사회화의 구체화된 이걸 규범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목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네 가지의 규범, 이 목록에 대해서 우리가 독립성의 규범, 그리고 성취성의 규범, 그리고 보편성의 규범, 그리고 특정성의 규범, 요네 가지로 정리를 해두고, 이것에 대해서 한줄 진술 플러스 구체적 과제, 요렇게만 쓸수 있으면 돼요. 이런 게임이 끝나는 이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고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게
기능주의와 관련지어서는 이세 학자와 관련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위 이론 중에 대표적인 이론, 기술 기능 이론, 그리고 우리가 인간 자본론 등을 살펴보고, 그리고 여기서 현상을 하나 붙여보고, 현상 중에서는 우리가 기능주의 허구를 짚어주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능주의에서 강조하는 교육이 꼭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논점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현상으로서 졸업장병 그리고 과잉 학력 현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여기서 드리븐이 이제 등판을 했기 때문에 그네 가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진술을 해주면 됩니다. 학습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의 교육이 뭡니까? 사회화를 이제 효과적으로 해주는 게 학교이고,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라는 합의겠죠. 기능주의 사회학자 드리븐은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회화의 주된 내용 목록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독립성은 학문적 활동에 적용되는 규범으로 현대 교육의 개인주의적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학교에서 과제를 스스로 처리,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길러지고, 성취성은 성적에 따라 보상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핵심적인 규범이에요. 보상이 달라짐으로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결과에 있어서 우리가 어때요? 차등적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 기능주의, 특히 학교 교육을 지탱하는 중요한 논리이자 장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가정의 사회 경제적인 배경 요인으로부터 온다 하면서 얘를 타타타타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평등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이를 완화시켜서 학교를 졸업할 때 출발성을 동일하게 맞춰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러한 논점들이 되겠죠. 그건 추후에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나머지 규범들 한번 볼까요? 두 가지 더 있어요. 셋째, 보편성은 특별히 인정되는 개인의 성향, 상황이나 또는 특성이 없을 때, 이런 개인적 상황이나 특성이 있으면 어떤 개인적인 규칙, 특히 어떠한 형평성에 맞춰갖고 어떤 우리가 특별 어떤 교육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어떤 대상자라든가 이러한 학생은 제외를 시켜놓고 모두에게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넷째, 특정성은 각 개인의 학년이나 학교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흥미와 적성에 맞는 분야에 한정하여 그 분야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음으로써, 이건 방과후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그런 특정성의 규범, 특수성의 규범이 이제 또 이제 목록으로 제시되겠죠. 이 규범을 학습하게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성의 규범, 그리고 성취성의 규범, 보편성의 규범, 그리고 특정성의 규범, 요네 가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이네 가지의 규범이 어디에 학생들의 사회화를 이끌게 되고, 학교는 이 사회화를 효과적으로 이제 이루는 하나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여덟 번째 그 예지몽에서 살펴봤던 것은 교육 행정 파트, 그리고 이제 교육 사회학 파트인데요. 물론 교수 평행이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여러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힘을 빼고 해야 될것 같아요. 막 숨이 차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꾸준히 정리를 해서 강의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을 지금 듣고 계신 직강생 또는 인강생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제가 교육학 8개 파트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니까, 상반기에 우리 내용 정리하는 것을 우리 목표로 하고, 하반기에 이제 여러분에게 영역별로 문제 정리해 드리고, 최종적으로 그 실전 모의고사 또 첨삭해 드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까지도 여러분 팍팍 밀어 드릴 테니까 꾸준히만 하시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꼭 증명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OS